아이스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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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잘 지냈어? 잘 지냈어. 어제도 왔는데. 아, 내가 또 우리 미미짱 집에 오다니. 미미짱. 야, 여기가 미미짱의 집? 여기 미미짱의 방? 아, 네가 진짜 미미짱이라고 그러니까 애들 다 미미짱이라고 그러다가 0818님도 나한테 미미짱이에요 실제로. 아, 아니 그게 너의 하나의 밈이 된 거지. 아니, 이거 돈 필요 없다. 기분별 준비하자. 실치 진짜 많이 하죠 사람들. 이정도? 아니 내 친구 나 솔직히 방송하는데 막 재미없는데. 너 진짜 방송 근데 할 생각 없어? 아니 하지. 나중에 내가 와서 세팅 해줄게. 어려운 거 아니야. 미션이 들어왔다. 우와. 아직 총각하면 10만 원 더. 교회에 저런 새끼들 때문에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냐? 나 기독교지. 그치. 아 저런 애들 때문에. 왜? 뭐 해? 나 좋아하는 찬송가 들어볼래? Я хочу сказать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вам. Улыбнись, если дождь за окном не кончается. Mission 3. Mission 3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뭐야? 응? 나도 뭐가? 나도 뭐가? 뭘 하자? 뭔 소리야? 미션이 들어왔다. 미미짱, 근데 너는 왜 미미짱이라는 거를 굳이 싫어해? 너의 미미짱이라는 어떤 근본을 버리는 것처럼. 야 씨발 그게 뭐가 좋냐? 내년에 서른이 됐어.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, 나 요새 에이블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 많잖아. 네. 다 미미짱이라고 그래. 그냥 하나 부르기 좋은 게 있으면 편한 거야. 아직 한국보다 이름을 부르는데 미미짱한 게 많은 거 같아. 김을 이렇게 놓고 마이크 이렇게 덮여놨어. 마이크 이렇게 덮여놓고 김 이렇게 덮여놨어. 아니 이름이 우리 집에 살아. 야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 여기. 그거 맞지? 보증금 누가 냈어? 그거 맞지? 어. 고맙다. 진짜 복잡하다. 근데 네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? 진짜 이 일 자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? 진짜 그치? 아, 밖에 올게. 아, 담배 피러 갔어. 담배 피러 갔어. 이미짱한테 몰카 말씀하시면. 아니 난 오늘 들킬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진짜 눈치 존나 없네. 아, 투수들 중에 막 미션 걸고 막 도망간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아. 미션? 막색? 너 나중에 방송하면 꼭 선입금 받아. 아이씨. 네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나랑 또 합방하려면 삼행시 같은 거는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. 그래도 합방은 도와줘야지. 미미짱 삼행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띄어봐. 미 미미짱 민수야 짱 짱짱 뭐하지? 짱짱맨. 오케이 짱짱맨. 근데 나 초등학교 때 해서 그래. 일단은 이거 어려운 거구나. 민수야 라고 말하지. 아
아, 우리 회사 건강검진 안 시켜주나? 몸이 너무 안 좋은데. 민수야, 너 진짜 눈치 없다. 그거 돈 회장님한테 말하면 알아서 시켜주지. 아, 진짜? 야, 너도 해. 토론 되기 전에. 해야지. 나 레지에서 그거 시켜주거든? 근데 내가 휴지하고 있어서 양심에 찔려서 안 하고 있어. 아, 방송 봤어. 아니, DM을 누가. 아, 존나 눈치없다. 민수님, 와나나님 지금 실시간으로 님 집에서 방송 켜고 있어요. 와나나님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요. 아, 존나 눈치없다. 와, 이거 언제? 뭐냐, 이거? 이렇게 막. 야, 그냥 온 김에 나 10만원만 해도 돼. 운명고 지금 4,000명 봤는데 이럴까? 아 근데 시발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아 생각해도 존나 어려워지네 이런 단어 싫어 와가지고 아 야 근데 온 김에 그럼 네 집에서 방송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 해놓은 거야. 아니 이거 언제 가지고 왔냐? 얘도 한번 앉아봐. 와 딱인데? 존나 스트리머인데? 얘 내가 세팅 다 해줬어. 마이크랑 캠이랑 고사워야 얘 이게 딱 방송망이다 아무리 봐도 이거? 아 담당자 비공개 아 근데 요거 하나는 증명해줄 수 있어요. 이렇게 걔 노잼으로 엔딩 갔다는 건 내가 역몰카를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건 짜고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. 내가 짰으면 절대 이런 엔딩 절대 안 돼. 진짜. 그리고 한 시간 더 살았다.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남이 무언가 열중할 때는 그걸 존중하는 타입이라 딱히 뭐 이렇게 건들질 않아. 혜완이가 와나나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선다? 라는 것 자체를 딱히 그렇게 하지 않아. 반대로 또 지가 이럴 때는 터치하는 거 안 좋아. 그래서 양갱이 촬영장 되게 그 좀 무서웠어. 내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몰카를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있었는데 아니 씨발 DM은 상상도 못했어. 아니 민수 갑자기 이제 스피커 대놓고 키네. 몰라서 그런데요 미미짱 직업이 뭐예요? 아 얘 영화감독 연출 이런 거 하는 친구입니다. 에이블 연출자입니다. 그래서 에이블에서는 영화 뮤비나 뭐 스토리나 또 이것저것 할때 연출 감독 맡기고 이제 와나나님은 나가주세요. 너무 안해 씨발. 어 그럴까요? 아 그럼 아니 아직 있어. 아니 있어 누가? 그럼 한 5분만 미미짱 혼자서 하지 마. 이상하고 시키지 마. 근데 나 솔직히 사람으로서 생리 현상을 해결해야 되잖아.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오. 이거. 이렇게 된 거 미미짱이 제로 투 쳐서 바깥 복자 헛소리 하지 마. 내가 너네한테 존댓말 해주고 싶지가 않아. 아니 언제부터 했어? 이거 언제부터 한 거야? 11시부터 했대 준비했는데.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면 공지 있어 마키 키울. 어디 커뮤니티? 완... 아씨 와... 댓글 개단거 봐라. DM 하나 왔네? 완이 팬들 그렇게 많은데? 나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야. 근데 황미미짱 어떻게 바나나가 그 야라를 떠는데 모르는 거냐고 키키키은. 야 그걸 어떻게 알아? 뭐 유튜브 영상 본다는데 와가지고. 그리고 나는 캠을 실제로 처음 봤어. 이 캠이라는 거 자체를. 민수씨! 민수씨! 이거 뭐야? 문 살살 닫고 가세요! 이거 어떻게 들리는 거야? 이거 어디서 들리는 거야? 하세요. 뭐야 어디서 들려? 존나 무섭네. 투앱이 창에서 다시 눌러서 컨트롤 G 두 번 눌러야 돼. 최근 내용의 영상 도대체 아차이 이 새끼야. 네, 좀 피곤해. 방송이란 것도 썩 괜찮지 않아? 야 똥을 왜 이렇게 오래 싸냐? 아니 이번에 오줌 싸고 있어. 이거 종료하는 키가 뭐야? 종료 키는 없어. 어디 있고? 아 씨발 예스 씨 눌러도 안 꺼져? 야 와다 나 벤 한 명만 아까 그 미미 영상 보내는 게 벤 한 어? 잠깐만 벤? 어 잠깐만 벤 너 티치 벤 할 줄 모르지? 어 아니 하고 싶은 사람 진짜 많았는데
저는 한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나님 예 멋지고 스윗한 친구 미미짱입니다. 얘를 해줄게. 됐어요. 아, 영웅밴이네. 네. IP밴이라서 이거 좀 상처 좀 많이 받겠다. 오! 안 넘긴다. 그러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은 하자. 어쨌든 네가 이 업계 있는 이상 한 번은 딱 한 번은 해. 왜? 어? 또 당장 돈 갚던 거. 장난이죠? 1300? 와, 갚던 거. 아니 장난이지? 아니 민수야. 그래서 나도 투자를 한 거지. 너에게 돈 준 게 아니야. 천천히 갚으라. 그리고 천은 보증금이어서 다 1년 계약 끝나면 좋잖아. 아우, 너 그거 나중에 이사 갈 때 안 필요하겠어? 아, 그거는 내가 알아서 갚을게.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자. 9월에 한 번. 아, 9월에 한 번. 오케이, 오케이. 9월에 한 번. 나중에 얘기하자. 아, 왜 이렇게 많이 봐, 얘들아? 이게 다 너희 책방을... 보니까 와니가 신나가지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거지, 서로. 공생하면서. 시청 방송 등 1일차 유입 기념 신입 남캠 해주면 안 돼. 계속 안 돼. 너무 웃기다. 저게 너무 좋은데. 한결님 이제 가슴을 두 번 두드리시고 저는 이세련. 그거 너네 두드리면 이 새끼들 그거 첫 방송할 때 하는 거잖아. 저는 타락하지 않는 방송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돼. 저는 절대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. 타락하지 않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. 저는 방송을 절대 키지 않겠습니다. 그럼 뭐 내가 켜주는 건 다른 거잖아. 타이밍이. 진짜. 왜 자꾸 폭력적이 굴라 그래. 뭔 사람이요? 미미짱 단 한 번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? 근데 저는요. 아, 이제 슬슬 방종할 시간이에요. 이제 오늘 방송 어땠는지 와서 좀 얘기 좀 해줘. 아, 맞네. 이것도 몰래 키워서 시작된 방송이었지. 아, 진짜 원하나. 형, 나 오늘 첫 두뇌했는데. 어쨌든 너 자꾸 방송 안 하고 뻗대면은 종종 저기 은별이 집에 데려갈 거야. 방송 키고 있는. 오늘 조금 마무리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방송이었다 생각합니다. 이제 은별이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잘 거주세요, 가서. 네, 들어가시오, 다들. 오늘따라 뭔가 센치한데? 오늘 무슨 일 있어? 그냥 요즘 일도 힘들고 날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그래요. 괜찮아. 그런 센치한 아기 고양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또 많으니까. 바로 니코쩔. 니코쩔은 니 코스프레 쩔들아의 줄임말이야. 이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코스프레 콘테스트지.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아기 고양이는 뭐든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뭐 귀여우니까 티커벨 아니면 조금 느낌 바꿔서 선넘는 둘리. 내가 말한 대로야.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아까 말했던 일상 속에서 받았던 그 무수한 스트레스들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둘이 혼자 가도 될 것 같은데. 앙탈 부리지 마 아기 고양이. 정말 멋진 코스프레들이 있으니까 나 기대하고 있을게.